아, 그럼 연기인데요. 연기. 너무 오랜만에 아니, 만난 연인인데. 도락 씨 매력 발산 보는 애들이 당신이 왜 껴안고 오셔. 네, 죄송합니다. 오빠. 기다렸어? 왜 여기까지 짜졌어? 왜 여기까지 짜졌어? 너무 오랜다. 한국 말을 많이 안 해서 외국에서 왔잖아요. 방금. 왜 여기까지 짜져왔어요? 뭘 짜져요? 자, 그럼 이제부터 남자 팀의 매력 발산이 필요해요. 첫 번째로 허경아. 아, 허경아, 좋아. 말고는 가사를 몰라요. 오페라 불러. 아, 자, 이번에 황현희 씨. 저번에 뭐 동물 개인기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먼저, 귀여워요. 예, 조개 까먹는 수달. 아. 이게 어떻게 웃기냐면 눈이 마주쳐요, 그래요. 저랑 아이 컨택. 이렇게 조개. 갑니다. 두 번째 애머리 독수리. 애머리 독수리. 애머리 독수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표정 묘사. 디테일해요, 디테일해요. 표정 묘사가. 머리가 잡았다, 잡았다. 잡힌 게 수단이야, 잡힌 게 수단이야. 아, 잡았어요. 아, 야, 여성분들 너무 귀여워하고 있어요. 아, 이게 뭐야. 아, 좋아한다, 애머리. 자, 이렇게 해서 남녀 매력 발산을 다 봤는데요. 회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양쪽 다 회의하세요. 네. 자,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마지막 하고 싶은 말? 저는 나는 아니겠지? 남아있습니다, 뭔가. 오케이. 예. 아, 자신 있어요. 약간 선글라스 낀 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을 텐데, 여성분. 아니요,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. 자, 시작해보죠, 그럼. 가자! 네. 하나, 둘, 제발. 셋! 최유정, 너 나가. 나가! 최유정! 깔끔하게, 이렇게. 그래. 깔끔하게. 그래. 깔끔하잖아요. 이게 이제... 정상이야. 여자분들이 앉으시고요. 예,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했던 우리 여성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저 남성들 두 분이는 멍청 가게 되죠. 저희가 누구를 뭐 떨어뜨린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. 게임의 룰상 어쩔 수가 없죠. 큰 소리로! 자,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말씀드리지만 굉장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. 의견 충돌이 굉장했습니다. 자, 과연 하나, 둘, 셋! 안 돼! 뭐? 잠깐만요. 왜 안 해? 에이, 빨리 해. 자, 갑시다. 아니, 이게 뭐냐면, 얘기가 나오면 알겠지만, 하고 가슴 아파서 하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소연, 너, 나가. 소연, 달라! 나가 있어. 넓혀드려야겠다. 저기 앉아야 돼요? 야, 출발! 의견입니까? 양배추 출발. 의견입니까? 죄송한데요. 너무 한 남자와의 로맨스가 깊어가지고. 아,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.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회의하는 자리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. 야, 남자 할 때는 꼴은 못 봐. 누군가 연결될 것 같잖아. 소연 떨어뜨려, 소연 떨어뜨려. 아,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. 안 된다는 가위바위보를 하자. 내가 다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? 어, 남자답게. 저
팔팔해졌어요. 박지는 내가 제가 빠를 냈어요. 아니야, 이제 2라운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프로그램은 뭡니까? 시크릿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비밀을 통해서 탈락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상대방의 평소의 어떤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포장되지 않은 우리 여성분들 배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봉선팀 시크릿 MSG 별난 취향. 안녕하세요. 저 MSG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선원입니다. 윤주 씨 매니저 어떤 분이에요. 브랜드 음식에 그 집착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저희가 양양에 뮤직비디오 찍으러 간 적이 있어요. 그러다 윤주가 이제 H사의 도시락이 먹고 싶다고 또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속초에 H사의 도시락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사러 갔다 왔습니다. 참 더운 여름에 땀 삐삐삐 흘려가며 그 도시락 하나를 사려고 한 35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거리를 막 응복을 하는데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 그냥 이제는 좀 주는 대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솔직히 얘기해요. 아, 치명적인데요. 이거는 좀 치명적일 수 있겠는데요. 아. H사의 도시락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? 제가 음식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먹는 약간 버릴 수 있어요. 맞아, 맞아. 식탐이 되게 심해가지고요. 뭐가 딱 생각이 났을 때 그때 안 먹으면 잠도 못 자고. 근데 이 비밀이 공개가 되면 남성분들은 야 그렇게는 힘들지. 근데 또 입맛이 비싼 건 아니에요. 굉장히 싼 음식들을 좋아해요. 아니 싼데 뭘 먹기 위해서 70km를 간다는 건 네. 그냥 뭐 집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먹고 말지. 잘못 걸리면 왕복 한 140km 되는 거예요. 근데 윤주씨가 NS 윤주씨가 약간 좀 집념이 있으신 분 같아요. 택시 쫓아가고 그러니까. 햄버거는 여기 뭐 밥은 여기.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만 이런. 그럼요 그럼요. 예. 이 사람만. 예, 알겠습니다. 자 이어서 우리 여성팀 시크릿입니다. 여성팀 시크릿 박규리 질투의 화신. 질투가 맞나봐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박규리 친구 연다인입니다. 카라 팬미팅을 마침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했어요. 그래서 학교 앞이기도 하고 제 친구가 나온다고 하니까 팬미팅을 보러 갔는데 지영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집에 가가지고 팬 커뮤니티에다가 지영이가 너무 귀여웠다고 글을 남겼는데 규리가 팬미팅 끝날 저녁이라 굉장히 바쁠 줄 알았더니 잘 들어오지도 않는 메신저에 로그인을 해서 제가 쓴 글을 그대로 캡처해서 저한테 보여주고 그냥 로그아웃 해버리더라고요. 같은 멤버한테까지 질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멤버한테까지 질투를? 좀 질투가 많으신? 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어요. 아, 뭐 잘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없이 일단은 제 그래도 그래도 수고, 잘 봤다 수고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랬으면 조금 섭섭함이 덜했을 텐데 지영이 귀엽다 귀엽더라 하니까 조금은 약간 삐졌었죠.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. 근데 여자의 매력은 질투죠. 아 오케이 좋죠. 질투했을 때 되게 귀엽고 막 이건 뭐 크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다. 구하랍니다. 구하라 시크릿 구하라 야망.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신입. 어렸을 때 집에 데려다 줄 때였나요? 그때 당시 모 연예인도 한 분 더 계셨고 구하라 씨도 계셨고 저도 있었습니다. 그때 당시 두 분 다 연습을 하던 시절이었고 저마저도 연습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구하라 씨가 저에게 조용히 오더니 오빠 제가 더 잘 될 것 같아요. 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.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너가 더 잘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줬죠.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물어본 걸 보면 참 야망이 컸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. 욕심이 많았을까요? 근데 그러고 나서 다른 친구가 더 먼저 데뷔를 하고 잘 됐습니다. 그때부터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. 그 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바라 양 아주 야망이 큰 친구예요. 야망이 큰 여자. 제가 연습생 때예요. 아니다. 데뷔도 안 하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을 텐데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이제 데뷔를 했어요. 네. 그 오디션 친구니까 그렇죠. 경쟁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오빠한테. 오빠 얘가 더 잘 될 것 같아요. 제가 더 잘 될 것 같아요. 어린 마음에 네가 더 잘 될 것 같아. 오빠가 이랬어요. 네. 저는 그 한마디로 정말 더 열심히 한 거였어요. 저는. 내가 더 잘 돼서 오빠가 한 말이 진실된 말이 되게끔 만들자 해가지고 전 그 뒤로 열심히 또 해서 이 자리까지. 그 뭐 서로 뭐 제시카 씨도 그렇지만 서로 잘 됐잖아요 지금. 아 제시카 언니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이 욕심이 많은 게 참 보기 좋아요. 승부욕 승부욕. 그렇지.
세 분의 사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비밀을 듣고? 예, 비밀을 듣고 이건 아니다? 이건 아니다 싶어서. 근데 허경환 씨 표정이 지금 소연 씨 없다고 너무 지금 안 좋아요. 이거 뭐 털어 앉아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야지. 진짜요? 그런 발언! 네, 위험합니다. 하지만 뭐 털어 앉아있나? 아니 근데 그런 게 잘해서 말을 실수했네. 자 이제 남자분들 비밀 봐야죠. 아 심해요. 남자분 세고 단점들이 쭉쭉 나오고 있어요. 도경판 구른 남자의 이별. 안녕하십니까 개그의 아이돌 박성광입니다. 3년 전인가요? 제가 여자분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. 근데 잘 만나다가 이별을 했나 봐요. 근데 보통 이별하면 좀 힘든데 허경환 씨는 뭐 거의 힘들어하지도 않고 뭐 쿨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 경환아 너는 안 힘드냐? 그랬더니만 자기에겐 사랑의 아픔은 없다. 새로운 사랑만 있을 뿐. 그런 사람 멘트를 하더라고요. 이거 위험한데요. 괜찮은 친구구나 했는데 그날 새벽 2시인가요? 제가 소개시켜준 여자분에게 그 전화가 왔어요. 경환이 오빠 좀 달래라고. 너무 운다고 지금. 그때 네. 장면을 연기로 한번 보여주세요. 오빠, 갑자기 왜 그래? 그러면 여보세요. 야, 전화하지 마라. 니하고 나하고 헤어진 거야. 근데 여기서 올라와요. 니하고 나하고 헤어진. 하시면서 사랑? 난 이 사랑 같은. 난 이 사랑 같은 관계가 없다. 귀엽다. 네, 이러한 내용을 거의 화장실에서 울어요. 그리고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 이런데 이제 맞닥뜨려주면 이건 애도 아껴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. 그러면은 피할 수가 없죠. 커피숍에서 오래 앉아 있어도 안 돼요. 앉자마자 야 왜 만나서 그래? 헤어진 건데 내가 계산하러 갈 테니까 집에 가. 딱 하고 나 화장실 갈게. 딱 화장실 가는 거죠. 근데 화장실 들어가서 시작되는 거예요. 목사를 세워놔요. 근데 그 와중에 두드리는 사람이 뚝뚝뚝. 아니, 있어! 뭐 그런. 잘합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굉장히 뭔가 그런 거 있죠. 남자다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뭔가 순애 보는 게. 아, 좋았어요. 이런 비밀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어요. 아니 근데 되게 멋있긴 한데요. 네. 좀 전까지 소연 씨를 가슴에 두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소연 씨 이제는 뭐 다 잊었죠? 자 여러분, 예. 아 모든 여러분들 비밀 하나씩 봤는데 네. 세 분 세 분 다시 앞으로 나오셔서 상의하세요. 자, 눈을 감으세요. 자신 있죠? 자, 눈을 감으세요. 남자분. 윤지 씨, 너무 안 돼. 지금 너무 안 돼요, 윤지 씨. 하라 씨. 예. 놀 때 놓더라도. 자, 들으시러 놀 때 놓더라도. 하나. 둘. 셋. 하나, 둘, 셋. 누구예요? 감으세요. 여자분 눈 감으세요. 과연 누구를 하냐 NS인지냐 남자분들도 이견 없이 박규리냐 한 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. 앞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다리를 짚을 준비를 하고 둘 셋 그쪽은 안 돼요. 이교수가 미안 생존 그리고 한민과 허경환. 두 분 누구 남았는데 구하라 씨 지금 심정. 네 일단 저희 카라 두 멤버가 생존해서 참 좋고요. 근데 또 언니랑 같이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아니 뭐 저희가 발표하고 뭐 말 안 하면 되죠. 드리 씨는 어때요?
사실 이거 지금 방금 전에 선택을 했을 네. 때 저를 이제 가